자, 수선화 채색을 하는 거예요. 달맞이 꽃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달맞이? 아니죠. 비슷하지 않죠. 요것을 녹색, 초록색. 이거. 근데 이 파레트가. 파레트가. 예, 전부 다 뻘게 나서 이 초록색이 제대로 나오겠나? 그걸 닦아내죠. 예. 파레트가 무서워. 그쵸? 초록색이야? 예, 초록색. 그 다음에, 황토. 황토? 예, 황토. 황토 색깔. 아, 여기 있네. 이걸로 조금 섞어 싸면 되겠네. 이거죠, 황토? 예, 황토 조금만 짜세요. 우리 두 색깔을 섞어봐야지. 두 색깔을 섞는다. 머리가 나빠서 이제. 선생님 촬영 안 하는 거죠? 촬영해야지. 또 조용해야 돼? 여기다가 아무래도 조용한 게 제일 가만히 군청을 좀 섞어줄까? 아, 군청을 조금 섞어야 돼. 이거 섞는 것도 어렵더라니까요. 자세히 봐야 돼. 뭐 그렇게 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 다음에 잎사귀 위에서 힘차게 내려버리죠. 됐고 그 다음에 잎사귀 끝을 조금 황토색으로 다 진하게 찍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끝머리가 좀 색깔이 조금 달라요. 네. 아, 끝머리. 예, 끝머리만 살짝.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꽃. 꽃은 하얗게 그려야지. 흰색이요? 흰색. 흰색은? 흰색이 있어야 되겠는데? 흰색. 흰색이. 흰색. 어디다, 거기다 써요? 네, 예, 예, 그래, 됐어요. 붓을 깨끗하게 씻어서 흰색이 나오더라. 꽃망울 하얀 목련처럼 흰색으로 하는 거예요? 흰색 칠하죠. 앞쪽을 좀 강조해줘. 거기 좀 진한 색으로 더 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앞에 좀 더 다가와 보이라고. 그 다음엔 줄기. 예. 주황. 이걸로. 빨간색하고 예. 겨자색하고
길을 잃었고 요 줄기 꽃대 그것은 잎사귀보다 좀 얇게 자,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예. 오늘 수선은 난 저 꽃을 그리기 위해서 역시 단목, 엷은 단목, 물기 조절하고 붓을 다듬고 잘 보세요. 순서가 또 막 헷갈려요, 이게. 맨 위에는 꽃 봉오리. 봉오리는 이렇게 그리는 봉오리죠. 꼭지, 꽃대, 이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꽃을 번갈아 붙이는 거예요. 자, 서로 마주보게. 하나쯤 꽃망울이 더 있어요. 슬슬 밑으로 넣어서 피해야지. 좀 더. 그 다음에 꽃술을 찍어야죠. 꽃술. 꽃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그리는데 순서는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네. 네.